어제 12월 18일 새벽 3시 6분 일본 규슈에서 미야기현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3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장래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서 심야에 강진이 일어나 일본 열도가 긴장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올 1월 22일 오전 1시 8분에도 일본 규슈에서 미야기현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미야자키와 오이타현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 5강은 대부분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강한 흔들림에 해당하며 실내에서는 천장의 식기류나 책장의 책이 많이 떨어지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올 1월과 어제 12월 18일에 발생한 휴가나다의 두 지진은 시간도 불과 2시간 차이에 둘다 새벽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규슈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 등 지진 영향권에 있는 원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심야에 닥친 어제의 규슈 휴가나다의 지진은 장래에 대형 지진이 예상되는 난카이 해곡 일대를 진앙으로 발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각판이 접하는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에서는 난카이 해곡 지진이 후지산 분화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화 지진 등과 함께 미래에 닥칠 우려가 큰 최대 재난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미야자키현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에서 80%에 달합니다. 또한 며칠 전 12월 13일에는 오키나와 아마미 오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어제 12월 18일에는 이번에는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3일과 18일 5일 간격으로 연속 강진이 오키나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위치상으로 한반도 남쪽에 뒷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주의하여 지켜봐야 하는 지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최근 일본 오카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약 500km의 신발 지진과 난카이 트로프 해구가 있는 규슈 휴가나다부터 3일 전 12월 16일에는 와카야마현 남부와 북부에서 규모 3.1과 3.3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후 이틀 후에 18일에 규슈 휴가나다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오가사와라제도, 난카이 트로프, 규슈 해구까지 함께 연동하여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점은 지진과 화산의 패턴입니다. 작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였고 올 12월 4일에도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이 정확히 같은 날에 폭발을 하였으며 작년 말에도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진과 대만에서 규모 6클래스의 강진, 그리고 규슈 휴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역시도 12월 4일 인도네시아의 스메루 화산이 대폭발을 한 후에 오키나와 근처 아마미 오시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올해도 대만에서 규모 6클래스의 강진과 규슈 휴가나다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